네, 서동구의 매직 타임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이 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키워드 어떤 게 준비가 됐습니까? 네, 어제 이어서 오늘 어떤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죠. 바로 미국의 소매 판매, 쉽게 얘기하면 소비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의 소비가 줄어든다. 미국 성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위축이 된다. 결국 어제 파월 의장도 경기 침체, 둔화는 일정하게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11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 마이너스 0.2%를 예상했는데 0.6%나 감소하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거.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거 경기 침체가 어디까지 갈 거야? 어디까지 연준에서는 이것을 용인할 거야?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월에 이제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만약에 이런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소비 침체가 강화되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난다면은 어떤 스탠스의 변화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부터는 결국 인플레가 꺾이는 이런 추이보다도 미국의 소비가 어떻게 침체가 되고 어느 선에서 멈추면서 돌아서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시장에서의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전망을 하고 여러분들도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미국의 소비가 줄어든다였는데요.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에서 지표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요 섹터와 종목군 좀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도 좋지 못하죠. 다음 시간에 외국인들의 동향이라든가 기관들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시총 상위 종목들,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 또는 어떤 테마라든가 그리고 정책 트렌드 그리고 이슈가 있는 이런 쪽으로 매기들이 집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특징적인 모습들이 어떤 M&A라든가 매각, 인수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 이제 또 제주은행 같은 경우 끊임없이 뭐 부인도 했습니다만은 매각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또 신한은행 자회사죠. 바로 인터넷 은행화하겠다라는 어떤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는 측면에서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는 것이고 또 SDS 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SDS 관련 종목들 뭐 계열 분리들이 지금 다 돼 있긴 합니다만은 SDS 중공업을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에서 인수한다라는 이러한 얘기들도 상당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지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천기계라든가 그리고 또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케이카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상당히 매기들이 집중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케이카의 모습을 한번 잠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모습만 놓고 보신다면요. 지난번에 11월 달에 고점이 한번 형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12월 초에 고점이 한번 형성이 됐습니다. 이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거래가 이렇게 다시 한번 실려주면서 이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 아직은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횡보 구간 이후에 재차 매수 시그널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케이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해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최근 들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은 5G 쪽에서 실적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HFR 같은 종목도 여전히 상승 추세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주은행과 화천기계 케이카, STX 중공업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개별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새로운 어떤 트렌드죠. AI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쪽인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네이버가 손을 잡고요. 차세대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바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은요. 세계 유일의 통합 AI 반도체 설계자산 IP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되겠죠. 최근 들어서도 중국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국내 기업과 함께 약 20억 원 규모의 반도체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된 종목이죠.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의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장하고 나서는 급격하게 주가가
차익 매물들 그리고 또 바로 우리가 락이 걸리지 않은 의무 보유 확약 물량들을 제외하면은 이제 쏟아지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었습니다. 네, 그러나 12월 들어와서 이제 주가가 하방을 잡아주고 있고요. 직전에 요 고점대들을 돌파 시도하려는 이러한 모습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완전히 상승 반전하는 빨간 다이아몬드가 출현이 돼주고 또 단기적인 매수 시그널까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요, 뭐 9,000원 정도를 여유 있게 잡아도 되는데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렸는데요. 9,0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탈가로 설정을 하시고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직전 고점 때 중요합니다. 이 자리들이 돌파되는지를 보신다면은 11,000원까지는 열어두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오늘도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저점에서 꼬리들 달아주고 양봉들도 연출돼주고 또는 도지형의 패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아침에 갭상승도 연출됐던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갭상승이 연출됐다. 이것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직전의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눌림목 밀릴 때 저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